하고 우는 동물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푸푸하고 우는 동물이야?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푸푸하는 동물이 있다고요? 푸푸! 어떤 동물이 푸푸를 할지 추측을 하면서 찾아보세요. 푸푸 나왔던 동물 중에 소라! 소라! 하나 둘 셋 넷 소라! 소라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 소라요? 소라가 푸푸하고 울어요. 됐다! 잡아줬대요. 도마뱀! 도와주고 얘기해. 나 진짜 세 개만 맞춰봐. 세 개 맞춰줄게. 정답은? 안경은 줄게요. 정답! 안녕하십니까. 왔어? 왔어? 야, 동물 중에 푸푸하고 오는 동물 있어? 자, 공돌이 푸. 지금부터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헤드폰을 듣는데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이거 노래는 알아요. 아, 노래를 아세요? 아, 진짜? 야, 그 다음 뭐였지? 저기 죄송한데요. 다른 노래예요. 다른 노래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미루고는 출발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나 이 노래 들어보긴 했는데. 닭장 속에는? 안타기. 안 들을 수 없어요. 왜 안 가나요? 송아지. 그 남의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남의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과연 문간 옆에는 어떤 동물이 될까요? 개구리. 이거 그냥 말해주세요. 맞춰도 돼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저 근데 이거 처음 보거든요? 죽어? 우리너구리? 정답! 뭐냐? 바보야! 바보야! 예, yeah, check it out, baby. 그건 거기냐? 그건 우리지. 자, 정답을 외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거기. 좋은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인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맞아. 저 왔어요. 아, 네. 오셨어요. 짜장면 제일 빨리 드셨습니까? 네. 네. 지금부터 귀 기울여서 핸드폰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떡하라고. 하나 둘 셋. 거위. 좋은 아빠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끝이네. 예. 1등 1등. 아, 너무 쉬웠어요. 너무 어떻게 1등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멤버들. 자, 코끼리와 결혼하는 동물은 누구? 곰! 하나, 둘, 셋! 공작새. 좋은 아빠 되세요. 물고기. 제가 아까 들었던 노래 중에 네. 물풀이 있었어요. 저희가 낸 노래를 들은 거 맞죠? 진짜,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물풀 진짜 있어요. 자, 도전!
야. 공을 공을 너무 엄청난. 반달 가슴공. 통과. 통과. 바다우리. 통과. 어? 뭐야 이게?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잠깐 고개는 안갑들이 문간 옆에는 광비들이 대나무 밑엔 염소들이 여우! 여우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 부분만 들었어요. 여우는 바이올린 멋있잖아. 숨긴 개구리 발견. 이번엔 정답이여라 제발. 다 숨겨놔요. 찾으셨군요. 자, 정답을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오호 개구리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대나무 밑에 염소가 독소인데 독소잖아요. 정답 뭐지? 라마. 라마 라마 코끼리 하고 끝나면 절대 아니지. 대나무 밑에 염소가 정답입니다. 가면 되지 뭔가? 어디 자 진짜 돌고래 정답.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좀 뒤에 막 숨겨놓고 민호군은 모자 속에 들어있었어. 자 네, 제가 내 처음 미션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1인칭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있습니다. 네, 혜택이 3주에 공개가 되고요. 네. 먼저 1, 2위가 한 팀, 3, 4위가 한 팀, 5위가 네. 한 팀이잖아요. 네. 한 팀에 인형 한 개씩을 테이블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요? 네, 상인에서 뭐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가 모르고 뭐, 이것도 귀여운데요? 애기들은 얘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하죠. 일단 이거 내가 얘기했었지. 짠. 아 이거 모든 게 어딨어요. 아, 왜 그래. 아, 저기 이게 저 공신의 세계예요. 이러지 마세요. 다리가 아픈데? 아, 네. 자, 그럼 사연을 돕는죠?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놓은 이 인형이요. 네. 뭐 정답을 맞춰서 가져온 인형이지만, 네. 이제는 여러분의 인형이 아니고요. 아.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됩니다. 아, 마법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 2위가 가장 먼저 인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아이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인형을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아. 그 인형과 같은 인형을 선택한 팀이 아이와 한 팀이 되는데요. 아. 주인공분이 아이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울의 팀, 거울이 팀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주시면 큰 소리로 거울이야 나와라!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거울이야 나와라! 거울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 애들 꼼치면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애들 여기 안에. 아니요, 별로 안 돼요. 여자들면 저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아, 뭐야?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은 양이 굉장히 사랑도 많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께서 시은 양의 걱정을 좀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시은이는
예, 이제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좀 전달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흥여행은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멍하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 가지고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신이 촬영하는 거 힘들었어? 지금 정민이랑 일라이다랑 촬영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촬영 잘 마쳐서 꼭 이쁘게 방송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송 꼭 볼게요. 내가 엄청 궁금했는데 시은이 형에게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시은이 형이 그러면 영상 편지 참 아쉽네 많이 같이 오래 하고 싶었는데 저 약간 카메라 안 돌 때 10분간 있다가 미래를 약속하자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멤버들이 이게 시은이가 너무나 좋았었어. 아니 근데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네, 우리 시은이 형 건강하고 파이팅 잘하라고 큰 박수 주시죠. 자 이제 2명의 우리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아, 네. 팀은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그래, 소모 제작진과 저희가 보신 끝에 네. 약 17초 만에 장기간의 게임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1, 2, 3위와 4, 5, 6위가 한 팀이 돼서 도대체 우리끼리다. 예,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게 이번 상황이 발생했죠. 저 아까 둘이 새 좋다고. 아, 저 안 좋아요. 정민한테 오셔 밝기 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영주와 돌고래가 남아 있습니다. 돌고래부터 아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잖아 이거. 이번엔 진짜 우리 아이가 내려오게 됩니다. 제발 준비되셨습니까? 네. 큰 소리로 돌고래 나와주세요라고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고래 나와주세요. 나이라고 하세요 아빠. 화이팅 한 팀이 돼서 앞으로 미션 제대로 수행할 자신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세 분이 카메라를 보시고 화이팅 보자 한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영수 나와주세요. 됩니다. 하나 둘 셋 영수야 나와라. 어? 드디어 3개월의 대장정을 함께할 두 팀 최종 확정. 진정한 가족이 된 보이프렌드와 아기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기를 기대해봅니다. 뮤직 드라마 스타트! 원 모어 타임!